아빠가 들려주는 데이터 시각화 김지영입니다. 오늘은 이름이 좀 긴데요. 메르스 때는 잘 썼는데 코비드19에서는 쓸데없는 그러나 예뻐서 아까운 전염 차트 설명하겠습니다. 네, 너무 긴데 이름도 전염 차트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. 실제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.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생긴 겁니다. 이렇게 생겨서 아이고 생겨서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가 좀 위에 올릴게요. 아까 이랬나?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 메르스 때 한국의 메르스 때그 자료인데요. 이거 보면 이 사람 한 명이 있고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전파됐는지 몇 명이 전파됐는지 이세 명이 이제 크게 전파를 많이 했죠. 슈퍼 감염자라고 전파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고요. 요 사람은 4명, 요 사람은 2명, 요 사람도 2명. 근데 이 사람과 이들은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그렸고요. 이 사람은 이 전염이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.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? 슈퍼 전파자 있긴 했지만 방역을 잘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막아냈는데 이번 코로나는 그러지 못했죠.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를 만약에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을 잘 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여기, 우선 여기 한번 딱 하시면 이 사람이 아이디가 뭐고 성별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수 있고요. 여기 컷을 올리면 알수 있습니다. 이렇게. 할수 있고, 이걸 드래그 하면 좀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. 따라다닙니다. 그래서 모양이 예쁘게 조금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를 아이디를 셀렉트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주로 이제 표시하게 됩니다. 이렇게. 뭐 이런 정도가 뭐 기능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만드느냐. 그, 페이션트 데이터가 있는데, 페이션트 데이터가 이렇게 길어요.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건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, 아이디만 있으면 이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컨택 데이터도 아이디 from과 to가 있죠. from to가 있으면, 이 그림을 만들 수가 있어요. 즉, 페이션트의 아이디와 컨택의 from to, 세 개의 열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, 나머진 뭐냐. 요 다른 정보들, age, sex 이런 것들이 이 그림에 보시면 이제 커서를 딱 올리면 이 보여주는 정보 이것들을 만들게 됩니다. 그냥 요것만 만드신다면 자료는 간단하게 넣어도 됩니다. 예제 데이터고요. 한국의 코로나 때 아니지 메르스 때 있었던 예제 데이터고 여러분 데이터를 만드실 거면 이렇게 해서 업로드 시키면 되겠죠.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patient 데이터는 요 ID, contact는 from과 to 이두 개는 꼭 있어야 된다.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. 데이터가 너무 많을 때는요, 너무 많을 때는 이게 다안 보이거든요. 이렇게 크게 보일 거 아니에요, 이렇게. 그러면 이걸 약간 그 줄이세요. 그이 웹브라우저 같은 컨트롤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좀 줄어들거든요. 그러면 이제 잘 보여요. 컨트롤 플러스 하게 되면 확대되고. 그래서 이게 대상이 너무 많으면 한꺼번에 안 보이니까 그거를 적절히 이제 컨트롤 플러스, 컨트롤 마이너스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깝죠? 이 코로나 때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메르스처럼 되기를 저희들이 정말 바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계절 독감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항상 있는 그런 병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깝습니다. 메르스 때는 참 감사한 일이었는데요.